우리 수요성경 공부 마가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경제의 원리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어려운 분들은 더 고통스럽고 아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어서 아버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들 또 영세한 자영업자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잘 저희들이 들어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 나라의 경제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자, 또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데 논외의 얘기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에서 얻어지는 곡식이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공유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자라가는지 자라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되 그 안에 있는 그 신비와 비밀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토지에 대한 경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그러한 땅에 대해서 누군가가 소유하기 시작하는 순간 또 누군가가 그 땅을 가지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이제 이 부분이 단순히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듯이 누군가가 소유하는 것, 바알의 문화라고 했죠. 이 소유하는 순간 땅은 우리 이제 모두 하나님께서 공유하라고 주신 건데 누군가 소유하면 누군가는 이제 땅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땅에서 모든 것이 나오거든요. 땅 위에도 집을 쳐야 되고 땅 위에 곡식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입을 것도 나오고요. 땅 위에서 생존의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런데 누군가가 소유하면 누군가가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 자, 어떤 가치가 변화되기 시작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천당 위에 분당. 이런 말을 왜 할까요? 뭐냐면 그 땅이 그곳이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보다 좋은 뭐 이런 비유를 풍자적으로 놓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20, 30대 아이들이 20, 30대 이 미래 세대들이 꿈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혹시 서장훈이라고 하는 그
농구 선수 출신 아시죠? 그래서 건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많이 부러움을 사요. 그래서 20, 30대 또는 심지어 중고등부 아이들도 꿈이 뭐냐? 건물주예요. 또 이것도 이런 비유가 있죠. 이런 참 말하기 좀 그런데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렇게 풍자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 30대가 돈을 모아서 어떻게든 뭐예요? 땅이라는 것을 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겠죠. 주택 투기. 투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건물을 많이 사서 건물을 가지고 이제 내가 평생 먹고 살겠다는 건 뭐죠? 생산적 가치, 창의적 어떤 비즈니스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그냥 건물주, 땅 사는 거? 그러니까 땅으로만 먹고 살겠다고 하면은 뭐죠? 그 사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열심히 창의적이고 이런 생산적인 걸 만들어내서 그 사회가 유익하고 발전되는 사회로 만들어가 더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버리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만 아니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리 역사, 우리 근현대사를 들어가면서 좀 얘기하고 싶지만 너무 거기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왜 땅을 다 내 것이다. 너희는 땅을 소유하거나 사고 팔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가지고 있는 것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사회도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공정한 경쟁 속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속에 그렇게 해서 사회가 발전하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바로 이 근본 원리라는 것. 발의 경제 원리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그 힘들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그 복지 국가이면서 행복 지수 1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요노 씨라고 쓴 사람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청년들에게도 좀 소개했는데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 책이 덴마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다 생각하고서 이 사람이 취재를 했는데 개개인이 정말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남녀 성평등이 거의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한 달에 유급휴가가 두 달 반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차 뭐 다 해서 15일인 걸 알고 있는데 여기는 75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업이 되면 실업수당으로 350만 원씩 나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그 사람을 취업을 시키려고 굉장히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출산 전혀 걱정이 없대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평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명문대 안 가고 열쇠 수리공이어도 아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부산과 이렇게 경상도 좀 합친 한 56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제 이 덴마크 국기가 요 이제 화면에 나갈 텐데요. 이 덴마크 국기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기래요. 1200년도부터 썼대요. 근데 이제 이 국기가 1219년 6월 15일 날 이 덴마크의 발데미르 2세가 이 국왕이 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고 있는데 꿈에 그 국기가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흰 십자가가 그려진 붉은색 깃발이 내려와서 승리를 얻었다 해서 그때부터 이 국기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덴마크의 유명한 목사님이자 교육학자가 있어요. 누구냐? 그룬투비. 이 그룬투비 목사님은 이 스웨덴과 전쟁에서 덴마크가 패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국민들의 혼을 깨우고 희망을 심기 위해서 밖에서 잃은 것을 우리가 안에서 찾자. 덴마크가 지금의 덴마크가 된 이유는 이 목사님의 운동이 시작이었다. 근데 그 운동이 뭐냐? 삼의 운동입니다. 삼. 세 가지를 사랑하자. 삼의 운동. 첫째, 하늘을 사랑하자. 즉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둘째, 땅을 사랑합시다. 이 땅을 사랑하다 우리처럼 투기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잘 일구어서 우리 모두가 그 땅에 있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사람을 사랑하자. 이게 삼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시초가 되어서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딱 줄이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것을 세 가지 삼의 운동으로 해서 오늘날의 덴마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가서 왜 덴마크와 같이 이렇게 기독교 정신, 기독교 가치로 세상을 설계하고 준비하면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는 덴마크, 여러분, 덴마크의 유명한 그 회사가 있어요. 장난감 회사예요.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레고. 레고라고 하는 장난감 회사인데, 그 레고가 이제 플레이가 뭐냐면, 열심히, 재밌게 놀자란 뜻이에요, 레고가. 이제, 뭐,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예, 흥분하면 안 돼서 절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밌게 놀자라고 회사의 기업처럼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밌게 놀면서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자기들 행복의 척도가 뭐냐 당신들을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는 게 행복하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 교회 오는 거 되게 행복해요. 안 믿으시네.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기독교 가치 가운데 그런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런 행복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거기가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예수의 정신이 실현되는 나라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거기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잖아요. 그 모든 국민들이. 국교가 확인해보니까 루터교입니다. 루터교가 국교예요. 루터 복음주의 교회가 국교예요. 그러니까 80% 이상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볼게요. 하나님 나라 경쟁을 두 번째인데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대단원이 마지막인데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자씨, 오늘 겨자씨 얘기 나오거든요, 겨자씨. 겨자씨 이제 그림이 좀 나올 텐데요. 겨자씨가 정말 눈에 보일 듯 말 듯해요. 그리고 이제 겨자씨의 꽃, 그리고 이제 풀, 그리고 나무, 그리고 그 나무를 사람이 이렇게 아름드리에요. 이제 오늘 그 비유의 대단한 막을 내리는데, 하나 있는 나라 비유가. 자, 여러분, 겨자씨. 하늘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겨자씨 하나를 너무너무 빈약해요. 이 보이시잖아요. 겨자씨 하나. 바람 한번 불면 먼지 같은 그런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땅에 심길 때 땅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이제 나무라 하지 않고 풀보다 커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중동이나 이런 쪽에는 풀이 나무도 훨씬 큰 게 많아서 그래요. 풀이 풀 같지 않고 거의 나무 같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그래서 풀보다 커져서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새들이 여기서 뭐 쉼을 깃들일 만큼 쉰다는 거예요.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새는 경계가 없죠. 새는 어디든지 날아다니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신학자들은 이 새는 세계 모든 초월대 모든 인류 누구나 와서 모든 인류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겨자씨 하나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래요. 자 볼게요.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하시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겨자씨 하나 같은데 그게 나중에 커져서 우리 그림에 보듯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할 한 네 사람이 이렇게 할 정도의 큰 나무가 됐어요. 겨자씨 한 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커다란 나무.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그 씨 안에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빈약하죠. 후 부르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그 안에 세상 모두를 덮을 수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 여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겨자씨처럼 오셨어요. 어떻게? 구유에 오셨어요.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오죠. 우리 대림절, 대림절 색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컨셉 이렇게 잡았어요. 네, 비웃는 사람이었는데. 자, 구유. 여러분 말구유라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기르지 않았죠. 그냥 보통 우리 한글로 해석을 했을 때 구유라고 하는데 어디냐면 토굴 같은데, 토굴 같은데. 토굴 같은데 낙이나 양 짐승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과 같이 살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 지금의 문화처럼 짐승 우리 따로 있고 사람 이렇게 이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재산이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같이 사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유대의 가난한 사람들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토굴 같은데 이렇게 돌로 된 굴에 보면은 집이 있고 거기에 뭐죠? 거기에 짐승하고 같이 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 보면 이제 여관이라고 하는데 여관이라고 했을 때 뭐 굉장히 그런 뭐 집 모양으로 되었겠지만 이제 잘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데서 주무신 거. 그러다가 뭐예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번듯한 구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랄까 하면 바가지? 이 정도예요. 그런 데서 겨자씨처럼 너무나 연약하게 예수님이 태어났죠. 그리고 자라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 같이 그 갈릴리의 가장 그 나사렛 촌동네 그리고 사역하시는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가 어떤 데요? 정말 촌구석이고 그러니까 또 지금의 개념으로 촌이라도 지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 당시 도시와 촌은요 생존의 문제였어요. 촌엔 먹을 게 없는 그런 빈곤한 아주 소외되고 빈곤하고 천대당하는 그러한 곳에서 자라신 거예요. 이런 곳에서 자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제 성장하셔서 그래 성장하셔서 좀 이렇게 영웅처럼 개선장군처럼 잘 되시면 좋은데 또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나중에 뭐예요? 그 제자 공동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랑받나요? 아니에요. 열두 제자들도 나중에 다 뭐 어떻게 해요? 배신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갔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 여정을 보면 정말 볼뻔했어요. 겨자씨 하나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빈약한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했죠.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가 온 수십억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 수 있는 역사가 이 겨자씨 하늘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 그랬나요? 이제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 뭐죠?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등불, 씨, 겨자씨 다 뭐예요? 우리 인생들이 보기에 너무 빈약하고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씨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회복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함께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가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빛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소금된 삶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덴마크가 그렇게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제가 청년들 주일 설교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악은 제가 에스더 강의하면서 하만이라는 자가 어떻게 그런 악한 자가 됐냐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관습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악이 점점 세습화되고 있고 악이 점점 강해지고 그래서 그 악한 자가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한 민족을 말살시킬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만은 못했지만 하만의 후대되는 아돌프 히틀러처럼 했잖아요. 유대 민족을 다 말살시켰잖아요. 무너뜨렸잖아요. 그런 악함이 세상의 그 악함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악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바로 겨자씨 하늘과 같은 이 복음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를 계속 심어서 그 하늘 속에 있는 겨자씨 하늘 속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기여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이런저런 비난과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멈출까요? 그럼 악이 더 기승할 텐데. 그럼 또 다른 하만? 또 다른 히틀러? 또 다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승승장구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죠?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 옥토밭을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것을 뿌려야 되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갈아야 되고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악에 물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덴마크가 말씀으로 그렇게 그 나라를 변화시켜 지금은 그 나라는 누구라도 행복하여 하여 행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있는 게 선이고 아름답고 칭찬이고 배려고 이해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또는 그런 공동체를 그런 사회를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씩 하나씩은 여러분의 연약한 목소리, 연약한 노력, 연약한 애씀이 나중에는 어떻게 커다랗게 모든 새들이 그러니까 여기 새나가 상징했죠. 어떤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복음 안에서 누리고 쉴 수 있는 그 역사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몸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승천 이후에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져 우리도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이룬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꿈을 다 같이 믿음 가운데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을지로교회 성도들 또 이 방송을 함께 보는 모든 지체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겨자씨가 온 세상을 덮을 그 위대한 그 힘, 그 은혜, 그 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기에 이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식물의 생장을 통해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경험되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도 연약한 움직임이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성경공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